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슈퍼스타 네. 분들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 아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뉴스랑 시사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신인상 타신 것도 최고령 신인상을 타셨다면서요? 아, 제가 최고령이었나요? 자이언트의 주상욱.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상을 참 이게 상은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네네. 상은 언제 어디서 뭘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나가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 네. 질문을 하는데 옆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림잡아도 나랑 한 띠동갑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 다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 진짜 처음 얼굴을 뭐 해서 드라마로 데뷔하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게 뭐 뉴스타상 주상욱은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 이건 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좀 배우로서 이미 성공한 친구들 뭐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뭐 성공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신인 때 그 나이 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아유 아니 뭐 이번에 오디션 잘 돼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마 대본만 봤어요, 걔네들은. 하루도 안 빼고 걔네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 뭔가 좀 연기라든지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게 진짜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너에게 걸맞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내장 욱상욱이 아니다. 힐링 상호, 출구 없는 매력남. 갑자기 끝날 시간이 됐나? 매력이 출구가 없다는 거야. 이거 대단한 매력 아닙니까? 맞아, 그거 나갈 구멍도 없는 매력이야. 그다음에 이제 굿 배우. 아, 왜냐면 굿 닥터를 하는 바람에 그 자연스럽게 굿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요즘은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힐링 캠프에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닐까. 그때까지 이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었어요. 우리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맨날 B급이 아니요 B급이 아니고 그 3주 전인가 4주 전부터 네. 우리 담당 CP하고 작가분들이 주상욱 씨 나온다고 막 기다리고 난리고 네. 막 주상욱이 섭외했다고 막 우와 이랬다니까요. 기분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방송도 이번 주 바로 나가죠? 바로 나간다니까. 혹시 좀 이따 나가면은 그 사이에 식지 않을까? 그래서 야 얘는 야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돼. 어떻게 잘 알아? 15년. 15년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방송 주변 왔다 갔다 했으면 그 정도 다 알죠. 자, 근데 먼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상욱 씨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활의 달인처럼. 아니, 배우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매일같이 연기해야 된다. 에어시티를 촬영을 시작해서 지금 이 굿닥터가 끝나는 때까지 네네. 지금까지 딱 한 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한 3개월 정도 있고 쉬지 않았어요.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네네. 또 하고, 같이 한 적도 있고, 겹쳐서 한 적도 있고, 끝나면 네.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안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작품이. 네. 딱 한 번 거절했는데. 네. 누가 나를 갖고 이렇게 주무르는 것 같아 어디서.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대박이 났어요 그게. 무슨 드라마였네? 아, 그거를 뭐 좀 말씀드리긴. 몇 년 전이죠? 저랑 같이 작품하기 바로 전에. 네. 그래서 저랑 작품할 때 계속 그 얘기해 줬어요. 아니 우리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 그게 사실 지나고 나서 지난 얘기하는 거는 나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나간 얘기하는 거 싫어한대. 여태
시간? 아니. 몇 시간을 지금 몇 시간을 지나가 부동산 아저씨까지 내가 부동산 아저씨 내가 와 저런 얘기까지 다